제주도에서 3일차 여행을 떠납니다. 오늘도 해안도로를 끼고 돌아볼 예정입니다. 여기 중문 지나다 보니까 고사리 육개장 하는 데가 있네요. 반찬이 이렇게 나오네요. 예. 수제비도 좀 들어가 있네요. 그래서 그런지 죽이 걸쭉합니다. 오늘은 아침 겸 점심입니다. 서귀포 쪽에 오니까 감귤밭이 꽤 보이네요. 천혜향인가? 이렇게 작은 나무에도 이렇게 귤이 많이 달려 있네요. 귤이라 그래야 되나? 귤 종류죠. 천혜향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가로수가 감귤이네요. 좌측에는 전부 감귤입니다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전부 좌측에 보니까 전부 감귤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브만 계속 하네요.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씨가 덥습니다. 올해 에어컨 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네요. 여기가 서귀포 지질공원 있는 세연교라고 합니다. 작은 항구입니다. 해안도로 지나다 보니까 이런 곳도 있네요. 여기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붙어 있네요. 아마 이제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. 작은 홍합 같기도 하고. 뭔지 모르겠네요. 아이고, 손으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. 아이고, 떨어지. 자전거 길입니다. 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.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. 앞에 자전거 타고 가는 분은 제 지인입니다. 오늘 같이 1박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자전거 타고 제주 일주하고 있습니다. 저는 차로 다니고. 여기 차박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네요. 세화해변에 와서 친구하고 민어에다가 고등어 해 먹습니다. 오늘은 제주도 와서 이거 또 세화해변에서 이렇게 한잔합니다. 아, 맛있네. 막걸리 맛있습니다. 아, 고등어 해. 이건 가서 먹으면 안 돼. 이거 맛있더라고. 벌집 삼겹살 제주도 흑돼지입니다. 아, 우리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한잔합니다. 제주도 세화 바닷가에서. 아, 바다 바로 옆이 바다입니다. 와, 김치 삼겹살입니다. 김치 삼겹살. 완전 맛있네요.
제주도에서는 해 뜨는 것만 볼 줄 알았더니 석양도 이렇게 볼 수 있네요. 제 지인은 여기서 텐트 치고 이렇게 잔답니다. 제주도에 와서 해 뜨는 거 처음 보네요. 매일 잠자느라고. 여기가 세화 민속 5일 시장이네요. 오늘 5일, 10일, 15일, 20일, 25, 30일 날 이렇게 5일장이 열리는 날이네요. 아침 해장하러 왔습니다. 와, 여기 또 뽑기도 있고 아침에 뭐 다 있나? 튀김, 우동, 어묵이네, 어묵. 가격들이 착하네요. 멸치국수 5,000원, 칼국수 6,000원이에요. 오뎅도 하나 먹어봅니다. 세화 5일장에 와서 이렇게 친구하고 칼국수 먹습니다. 아침 식사입니다.